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기리십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으나 실망스러운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좋지 않습니다. 0.6% 하락으로 계단식 하락 중. 오늘의 매도는 좋지 않습니다. 개인의 3,500억 매수, 외국인의 4,100억 매도, 금융투자는 1,700억 매수, 연기금은 200억 매도 중.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5%나 하락 중입니다. 끔찍한 하락세이며 외국인이 1,200억이나 매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승은 100, 하락은 1200으로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태풍이 지나갑니다. 환율은 1173원으로 급등 중.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5%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현재까지는 매수 중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소폭 하락 중. 빅스 지수가 또다시 급등합니다. 2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5. 코스피 선물은 오늘은 외국인이 큰폭 매도를 할줄 알았지만 생각 외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다우, S&P는 사상 최고치를 또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S&P는 1년 반 만에 더블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디커플링이 갈수록 심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는 1373명이고 백신 접종 완료가 1000만 명이 넘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는 처음에는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혼조세. 오늘 강한 섹터는 보험, 백신 제약, 반도체 대표주. 약한 섹터는 그외 전부다이며 특히 조선, 여행, 탄소 배출권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상위로 보자면 SK하이닉스, LG화학, HMM, LG전자, LG, 현대상, FNF, KTNG, 삼성화재, 펜오션을 매수하고 있네요. 빠이요!